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전하는 새만금 소식. 안녕하세요. 저는 새만금 사용설명서 진행을 맡게 된 초록초록한 MC 안현우입니다. 알록달록 예쁘게 물든 꽃들처럼 4월의 새만금도 다양한 소식으로 물들었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 전에 새만금 사용설명서 이벤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설레는 봄 선물 꼭 받아가세요. 그럼 첫 번째 소식! 부릉부릉! 새만금 국가산단으로 가는 통근버스가 첫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 통근버스는 새만금 국가산단의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통큰 버스이기도 한데요. 총 7개 노선에 7대의 버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운행하며 군산시 내 5개 노선과 전주시, 익산시 등 시외 2개 노선으로 70여 개 역을 돈다고 합니다. 네? 뭐라고요?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기업 근무자라면 누구나 완전 무료라고요? 이렇게 기업을 든든히 지원해주는 새만금 개발청 눈부신 혜택 엄지 척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현실과 또 다른 세상, 환상의 디지털 세상, 가상융합 세계에서 새만금을 만날 수 있다. 지난 4월 9일 가상현실 공간에서 새만금의 관광자원과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버추얼 새만금이 오픈하였다고 하는데요. 버추얼 새만금은 권역별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통해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만금 지역을 보다 많이 방문하도록 만들었는데요. 현재의 새만금, 관광 레저의 새만금, 미래의 새만금 등 총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 달이 안 되는 테스트 서비스 기간에만 무려 4만 5천 명 이상이 방문한 핫! 뜨거운 버추얼 새만금은 포털 사이트에서 버추얼 새만금을 검색하거나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인게이지 앱을 다운받아 방문하실 수 있고요. PC, 모바일,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에서 모두 이용 가능하니 꼭꼭 방문해보시길 왕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은 기업을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새만금답게 최고의 SOC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새만금 SOC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새만금에서 전주로 뻥 뚫린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국제공항, 지역 간 연결도로까지. 아니,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10조 원의 기록적인 투자 유치라는 성과를 만든 게 아니겠습니까? 25년에는 고속도로 개통, 26년 신항만 개항, 27년에는 스마트 수변도시 입주를 목표로 새만금 이 분위기 쭉 타고 좋은 소식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은 봄이 왔나 봄? 새만금을 아직도 안 가봄? 봄이 온 새만금 봄꽃 지도를 공개합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새만금이지만 봄에는 더욱 빛을 발하는데요. 지도와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산과 들에서 피는 꽃, 대각산 산자고, 6월의 활짝, 신시도 금계고, 제주도가 부럽지 않다, 개화도 유채꽃, 6월 중순의 절정, 야미도 금계고, 꽃과 함께하는 산책, 변산 마실 길 샤스타데이지, 벚꽃비가 내리는 시간, 계암사 벚꽃터널, 장마 직전에 피는 꽃, 동진강 금계고,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다, 망해사 청보리밭과 유채꽃, 전국에서 찾아오는 옥녀교차로 청보리밭. 너무 빨리 왔다간 벚꽃이 아쉽다면 망해사 겹벚꽃까지. 새만금 방문을 앞둔 분이라면 봄꽃 지도를 보고 설레는 여행 준비해보시면 어떨까요? 다섯 번째 소식은 토크 콘서트에서 생긴 일입니다. 김경한 새만금 개발청장은 지난 4월 17일 군산대학교에서 새만금의 미래를 주제로 앞으로 전북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군산대학교 재학생들과 토크 콘서트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날 강의에서 김경한 청장은 새만금을 전북의 미래 먹거리이자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큰 그림을 만들어내 청년들이 새만금에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응원했는데요. 청년이 일하고 싶은 새만금, 청년을 일하게 하는 새만금. 생각만 해도 정말 저까지 뿌듯하고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성장과 기회의 땅 새만금에서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모습 빨리 만나볼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은 기업이 새만금에 보다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입주 심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심사 서류를 대폭 축소하고 입주 심사 방식을 다변화해 기업 불편은 최소화. 여기에 강소기업 가점 제도 반영으로 우수한 기업 유치는 늘리는 규정까지. 이야, 이 쏟아지는 기업 지원 아주 마구마구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입주심사위원회에 바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새만금개발청 김경환 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 경영에 불편을 주는 행정절차를 과감히 없애고 입주기업이 투자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 머지않아 곧 만날 수 있겠는데요. 휴대폰만 스마트한 게 아니다. 도시도 얼마든지 스마트해질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에 관한 게 일곱 번째 소식인데요. 얼마 전 김경환 청장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고진 위원장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새만금 수변 도시와 산업단지를 스마트하게 운영할지 진지하게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도로 뚫렸지, 공항 생기지, 철도 항만까지, 거기에 디지털 플랫폼 정보 시스템까지 확실하게 갖추면 이야, 새만금 경쟁력 팍팍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겠네요. 새만금 통근버스부터 버추얼 새만금, 찾아가는 입주기업 심사까지 확실한 기업 지원을 위해 부지런히 달리는 우리의 새만금 개발청. 칭찬받으면 더 잘하는 거 아시죠? 오늘 소식 중 가장 좋았던 새만금 사용설명서 내용과 더불어 칭찬 응원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눈맞이 이벤트로 달콤한 선물을 여러분께 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전하는 새만금 사용설명서 어떠셨어요? 새만금의 심장은 오늘도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알찬 소식 많이 가져올 테니까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